출전 대비 오늘 스터디 날이어가지고 형님 회의하실 때 유진이랑 혁현이랑 봤고요. 지금 이제 수민이 할 차례. 아 그래. 아니 해 편하게 나 네, 신경 쓰지 마. 어디 여기 앉아. 야 목소리가 얼마나 섹시한 줄 아냐? 아니 완전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완전 꼴성대. 아니야 가식이 아니라 원래 그 태생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. 어? 아 그냥 몰라 선생님 너무. 아 잘하는데. 아니 유진이 혁현이는 되게 뻔뻔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그래? 그러니까요. 드라마도 많이 찍은 거? 목이 타. 와, 근데 연기를 했던 우리 네. 저 후배들인데 네. 야, 저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연기를 시키는구나. 저희는 심지어 이렇게 월마다 평가하는 것도 와. 따로 있어서 웬만한 회사에 저렇게 하는 데가 없지. 그렇죠. 야 잘하고 있네. 정말 저렇게.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게 너무 편하다니까. 그치 너 이게 약간 거슬리지 계속. 배틀이 뭔가 적는 것 같고 갑자기. 그래. 뭔가 대장님 오시면 뭔가 약간 더 잘 보여야겠다는 그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긴 있죠.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안 돼 난. 저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? 아니 앞에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저거는 더 아닌 거 아니에요?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집에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. 이 정도면 봐야지. 진짜요? 제 기억에는 뭔가 막 이렇게 막 풍성 그러듯이 하지 말고. 근데 완전 덤덤하게. 어. 아 그렇게 네, 알겠습니다. 나 그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홍 선배님이랑 술을 마셨어. 근데 이제 막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. 내가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막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어디 본다? 근데 나도 모르게 응? 나도 보게 된 거야. 뭐가 있지? 이러고.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얘기를 그냥 해주시는데도 일상생활 토크잖아. 근데 연기가 들어가는 거야. 그 느낌을 상대방한테 표현을 정말 리얼하게 하시는구나.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한번 그분이랑은 너희가 얘기 한번 하는 게 아마 한 시간 딱 얘기하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겠네요, 진짜로. 저는 뭐 제가 배우분이 아니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연기를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요.